자, 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하우스의 진석군입니다. 아, 제가 오늘 목감기가 진짜 많이 났긴 했는데 100% 컨디션으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조금 목소리가 불편하시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근데 공교롭게 풀매트 이런 류의 제품 리뷰여가지고 저희 PD님이 이거 때문에 감기 걸릴 정도로 추워서 안경 치워드를 당하시더라고요. 전 아픈데 열도 나고. 자, 어쨌든 오늘은 새롭게 런칭한 에어몬 쿨시팅 매트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 통풍 쿨 시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런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비교 포인트들이 많은 제품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리뷰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게 에어몬 쿨시팅 매트 어떤 제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통 베이비 하우스. 자, 일단 저희가 에어몬 쿨시팅 매트를 가장 눈여겨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매트 회사인 크림하우스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누워서 쓸 수 있는 쿨시팅 매트가 먼저 런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퀄리티가 엄청 좋은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쿨시팅 매트도 정말 좋은 퀄리티로 런칭을 하게 돼서 저희가 리뷰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를 먼저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하루 종일 피부를 맞대면서 그냥 누워있고 뭐 구르고 기어다니고 생활을 하는 그 매트 회사다 보니까 소재에 있어서 정말 정말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는 제품이었기 때문인데요. 일반 에어 라인업이 있고 프로 라인업이 있습니다. 이 라인업에 대한 차이는 따로 언급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둘 다 고급 소재라는 게 만지면 태가 납니다. 프로 라인은 실리콘 재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고급 재질이거든요. 근데 일반 에어 라인이 정말 소재가 부드럽습니다. 저희가 메쉬라는 것의 기본 원리가 이런 촘촘한 구조를 통해서 공기가 잘 순환되게 하는 건데 그러면 겹쳐있는 부분이 까끌까끌하거나 굉장히 따갑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다이아몬드 메쉬를 적용하고 있고 꼭 현장에 가시게 되면은 한 번쯤 이렇게 만져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저희가 보통 메쉬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자국이 남거든요. 근데 자국이 안 남을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메쉬라고 안 느껴져요. 여름에는 아이들이 이 쿨시팅 매트 위에서 장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피부 자극적으로도 정말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기 때문에 브랜드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당연히 쿨시팅 매트이기 때문에 시원해야겠죠. 정말 탁월한 팬 성능을 보여줍니다.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말 정말 강한 팬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팬뿐만이 아니라 구조에서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다른 통풍 쿨시트들 대비해서 굉장히 두껍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보통 10mm 두께라고 하는데 15mm 두께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더 장점이냐, 팬이 이제 보통 밑에 있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구조를 하고 있는데 두께가 얇게 되면 위까지 바람이 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 쿨 매트 자체를 두껍게 만들어주면서 더더욱이 공기순환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고 하고요. 이 두께가 왜 더 중요하냐면 보통 쿨시트들이 접힌 채로 사용이 돼요. 앉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접어져 있다 보면은 공기가 위로는 잘 안 통하게 됩니다. 근데 더 두껍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공기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 너무나 좋은 장점이고요. 또 다른 특징이 바로 팬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어디랬지? 수원 영통?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 방문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통 베이비하우스 추가하시면 전국 최저가로 지금 그 자리에서 비대면 결제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바로 이 팬이 옆으로도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쿨시트들은 이렇게만 공기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에어몬은 요렇게도 공기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무엇이 장점이냐, 이제 팬들이 막히게 되면 공기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순환이 안 되게 되거든요. 근데 에어몬의 이 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팬을 막더라도 바로 이 부분들이 뚫려 있기 때문에 옆에서 바람이 들어오면서 강력한 바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구조 덕분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팬이 들어가게 되는 이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매트 자체가 두껍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트 말고 이 팬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오히려 타사 제품들에 비해서 얇은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제품들은 그냥 쿨매트가 있고요. 거기에 팬이 얹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통하게 되는데 에어몬 같은 경우는 팬이 들어가는 공간에는 이 매트가 비어 있습니다. 이 팬이 바로 매트 옆으로 공기를 쏴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더 공기가 잘 통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직접 틀어봤을 때도 바람이 위까지 잘 나오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매트 디자인에서도 굉장한 디테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가 이제 앉게 되면 그 접히는 부분 때문에 딱 적절한 곳에 바람이 아이에게 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에어먼 쿨시팅 매트 같은 경우는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쏙 들어가서 딱 접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도 잘 잡히면서 그 아래 부분으로 아이 엉덩이 부분에 바람이 나오는 구조가 잡혀 있거든요. 총 6곳으로 바람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에어홀의 배치 역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에어몬 쿨시팅 매트 같은 경우는 라인업이 에어 모델과 프로 모델로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어 라인업은 컬러 라인업이 네 가지, 프로는 두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겉면의 소재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프로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면으로 굉장히 편리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시원한 느낌은 저는 오히려 다이아몬드 메쉬가 더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딱 쿨시트다운 디자인이다 보니까. 자, 그리고 프로 라인업에는 공기청정 헤파 필터가 들어가 있고요. 에어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헤파 필터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고 에어 라인업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프로 라인업이기 때문에 보관할 수 있는 더스트백까지 추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제품 모두 머리 부분 그리고 허리 부분 가랑이 사이 벨트가 들어가게 되는 부분에 연결고리가 딱 세 곳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라 하더라도 잘 호환이 되게끔 또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크림하우스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든 제품이라는 것이 더더욱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에어몬 쿨시팅 매트 같은 경우에는 카시트 사용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유모차나 다른 유아용품에는 사용이 모두 가능하지만 그리고 저는 좀 칭찬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에어 라인업이 컬러 라인업이 너무 귀여워요. 이거 막 나무도 있고 막 구름도 있고 그러거든요. 디자인적으로 너무 귀엽고 저는 유모차가 굉장히 디자인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풍 쿨시트 같은 경우가 유모차에 놓게 되면 디자인을 해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데 디자인적으로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게 왜 에어몬인지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약간 몬스터에서 몬 같죠? 약간 괴물급 성능, 매트 재질이나 펜의 성능이나 디테일이 정말 정말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많이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저희 영통 베이비하우스 항상 할인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의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목소리가 좀 안 좋았는데 끝까지 봐주시면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